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주여 진리 위해 십자가도 깃발로 피쳐흘리고 주여 군사대와 흥분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하시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뒤로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하네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섭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주여 목숨까지 할렐루야 같이 주여 싸움터로 나가세. 주님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멀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구 환명하게 빛이고 천성하는 길 떨리다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교회는 다
다니시는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잡지 못하고 순전히 그 칠에 껍데기만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해서 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신앙의 권태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뿐 아니라 반드시 이 시대 최고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물로 의미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내용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물로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성령을 왜 바람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오순절 성령 임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역사에 가장 먼저 일어난 성령 사건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왜 불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불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불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주시리라. 기다리는 것은 성령을 기다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쯤 우리 민족이 독립되겠습니까?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도래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들어와서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질문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되겠습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쯤 우리 민족이 해방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관심은 성령인데, 오늘 그들의 관심은,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육의 모습은 전부 이 땅일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고도가 다릅니다. 마치 출애굽기 4장 4절에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마지막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 막대기를 가리켜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뱀 꼬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머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사막의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뱀의 독은 입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서식하고 있는 뱀들 가운데서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은 입에 전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으러 할 때에 피했습니다. 성경은 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피할까요? 물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꼬리 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뱀의 머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가 당장 질병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령 사건보다는 하나님 내 관심은 마치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렇게 질문한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둘째입니다. 하나님, 당장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이 캄캄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오늘 하나님 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당면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었을 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7절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문제 해결받고 안 받고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을 가지세요. 때와 기한, 오늘 내가 질병에 치료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때가 있고 오늘 치료받을 기한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막연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앉아있는다고 해서 이불 속에서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따라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니라. 바로 이어서 오늘 성령 사건이 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역사는 임합니다. 그들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오늘 여러분은 기도하신다면 모든 이 땅에서 문제는 접어두세요. 일단 땅에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다 넘어진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는 많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자리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전혀 기도에 힘쓸 테니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홉 가지 은사, 아홉 가지 열매가 옵니다. 그렇다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다. 오늘 성령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시면 전체 아홉 가지 은사를 우리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 옵니다.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팽고치는 사고 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예언합니다. 영분별합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이것이 아홉 가지 은사예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이 은사는 옵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세요?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하는 은사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병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내가 영분별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시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오늘 성령이 내게 마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마지막에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격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절제하게 됩니다. 혈기도 절제해집니다. 고집도 절제해집니다. 세상 탐욕이 절제해집니다. 성령께서 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오늘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내게 주여 성령이 임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 120문도가 오늘 초대교회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심하여 전혀 기도해 힘써세요. 전혀 기도해 힘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사모하세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불로 임하세요. 불로 임하시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불이 많은 곳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갈멜산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갈멜산에 떨어진 이 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절 보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자신의 머리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는 세상의 머리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머리 자랑한 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같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은 임합니다. 반드시 성령은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을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담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통하여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단 위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내 기도가 담긴 금향로 그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렸더니 따라서요 음성 그게 하세요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네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성, 번개,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뇌성은 여러분 벼락치는 소리 들어보세요. 천지가 다 울려버립니다.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 뇌성이 한번 치면 국경이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가 뇌성이 칠 때 전 세계 국경을 초월해서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번개는 벼락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벼락에 떨어질 때는 쇠도치가 녹아버리고 벼락에 떨어지면 큰 태산같은 바위등으로 다 부서져 나갑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능력받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일단 내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금단의 불이 내 기도에 담겨서 내려올 때에 능력이 돼서 내려오는데 하늘을 진동시키는 내성과 번개가 나고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강한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무게서 유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기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게 내 골수에 불을 보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내 골수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주여 내 골수에 내리게 하여 주셔서 이시간 아버지 무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강한 불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혼란을 거듭하는 이 사회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함께합니다. 이 불의 역사가 어떤 것일까요?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불은 옆으로 번져버립니다. 이 민족이 오늘 성령과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과 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성전된 내 몸에 성령과 불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불의 주인공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간 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불을 땅에 던지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불을 사람에게 던지신다 말씀하지 않고 땅에 던지신다고 말씀할까요? 우리 몸은 작은 소우주입니다. 우리 육신이 무엇을 지어졌나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내 육신은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육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오늘 내 육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가 타버립니다. 오늘 불받은 사람은 내 육신의 혈기가 사라져버려요. 타버렸기 때문에 내 육신에 불을 받아버리면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이 내게 임하리버리면 내 육신에게 불이 올 때에 혈기는 타고 고집도 타버리고 교만도 타버립니다. 육의 것이 다 타버려요. 내 육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영적인 모습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땅이 불이 가버리면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데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왜 슬플까요? 주님은 세상을 떠나버리셨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길을 내려가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을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슬픈 얼굴을 할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불이 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에요. 오늘 슬픈 얼굴 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따라서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거기에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신앙이 엠마오에서 내려가던 신앙이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언제 내 신앙이 올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는 순간에 내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그리고 중반 40년, 43세, 8세까지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 오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까요? 참고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여기저기 드문드문 자라는 가시덤 물가입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출애굽기 3장 2절은 말씀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이때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에는 가시떨기나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앙상한 줄기에 잎사귀도 별로 없습니다. 돋아난 것은 엄청난 가나다란 강철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났습니다. 열매도 식용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좁쌀 같은 열매 맺는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사막 여기에서 지열이 뜨거울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나무가 가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불꽃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 순간이 언제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고난이 거쳐지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어떻습니까? 행운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왜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을까?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처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땔감도 되지 못합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나무입니다. 오늘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한다면 모세의 모습이 그 당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인생 80을 살면서 무수한 가시가 환경에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밖으로 뻗어난 이 가시는 밖에서 환경에 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세요.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를 찌르는 가시가 환경이 놀라운 하나님 이거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요. 환경이 한 가지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나를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쏘는 가족들이 쏘는 가시가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는 가시가 많아도 너에게는 쓸모없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도 너는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볼품없어도 나는 너를 찾아와서 내가 불 가운데서 너를 사용할 것이야. 오늘 여기서 오는 불은 어떤 불입니까? 불꽃입니다. 불꽃이 어떤 자리에 있나요?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설 것이야.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볼품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너를 지도자로 보고 있고 너는 반드시 불꽃 같은 오늘 나는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너에게 맡겨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지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야. 오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오신 의미를 아십니까? 불꽃은 잘 들으세요.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가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면 내 소망은 하늘로만 올라갑니다. 내 소망은 저 천국을 향합니다. 모든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게 주여 성령이 임하면 내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직 위에 계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계시는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옆으로 번져버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지경이 넓혀져 버립니다. 애굽에 있던 그들의 지경은 가나안까지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함께하면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늘 불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민족의 지경이 넓혀지며 오늘 가정의 지경이 넓혀져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 성전의 지경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채우시는 분 누가 채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량선 입을 넓게 열라 말씀은 내 믿음의 틀을 넓게 만들고 내게 큰 비전을 가지는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애굽의 밤을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노예 생활에 청산되는 밤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는 따라서 다 불에 구워 먹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양의 머리, 내장, 정강이, 정강이는 무릎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유월절 양은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 말씀하신다면 오늘 머리, 내장, 정강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지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리만 믿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머리에 예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장은 가슴을 말합니다. 네가 가슴으로 예수를 믿든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든 정강이는 무릎을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 내장, 정강이 다 불받으라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머리로 믿는 지식이든 아니면 가슴으로 믿는 이 믿음이든 정강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네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다 머리도 불을 받고 가슴에도 불을 받고 무릎에도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지식적이든 믿음이든 가슴이든 무릎이든 다 불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다 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는 대단히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내일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일째 날은 주시지 않고 6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주시니 만나는 대단히 부드럽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말씀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먹는 것이 달라요. 광야 신앙이 있고 가나안 신앙이 있습니다. 광야 신앙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신앙은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신앙인데 그곳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볶은 곡식을 먹어라.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이 어떤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만나는 거쳐져 버리고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말씀하는데 볶은 곡식은 불을 통과한 곡식입니다. 곡식은 씨앗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불같이 뜨거운 이 곡식을 먹으라 했는데 곡식은 어떤 것인가? 씨앗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씨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나안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매일같이 광야만 걸어가실 것입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 이제는 강한 말씀을 먹고 뜨거운 말씀을 체험을 하세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처럼 뜨거운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계시고 불 기둥 가운데도 계시는데 그들 앞에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 기둥 가운데서 계세요. 오늘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저는 우리 화강교회를 이름을 주실 때에 시편 78편 14절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름이
이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으로 따라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한자 보게 되면 불화 빛광자입니다. 하나님 불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교회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가정이 불과 빛으로 인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목회 현장에는 불이 있습니다. 제 목회 현장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용광로같이 끓어오르는 성령의 강력한 불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고 목회 현장을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주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쥔다 할지라도 이 땅 떠날 때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단 한 번, 단 한마디도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 있고 감정 충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러불러 떠드는데 펄펄 뛰어도 돌아서면 순식간에 사그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됩니다. 예배 후에도 생활 속 계속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와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은 지옥 같아도 마음은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시는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증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증인 말투리야, 순교자란 뜻입니다. 너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후회 없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멋있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신한 사람은 반드시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